그 다음에 R 입력하시고 R 값이 얼마냐? 어, 50이 된다. 50 엔터.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A 엔터. 오른쪽 끝점을 찍고 영문자 E 엔터. 왼쪽 끝점을 찍고 R 엔터. R 값이 얼마냐? 50. 어이구, 잠깐 방향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엔터. 오른쪽 끝점 찍고 그 다음 영문자 E 엔터. 왼쪽 끝점 찍고 그 다음 R 엔터. 그 다음에 50 엔터.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럼 다 된거예요. 이씨 도형은 다 그렸습니다. 마찬가지에 싹 잡아서 대체 묵사하시면 되겠죠. 대체 묵사하세요? MI로. 그래서 MI 엔터. 도형 싹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끝점 찍고 또 중간점 또는 요 근처점 찍어서 대체 묵사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수정작업 들어가세요. 수정작업은 뭐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선을 연결 도면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 끝점과 끝점을 잡아서 직결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 영상 있잖아요. 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표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상에 보시게 되면 여기 R이 시작점 있죠?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실제 도면상에서 이건 표기 안 합니다. R은. 그러니까 요 부분만 남겨놓고 냅둬요. 못다기는 선을 두 줄로 거주는데 R은 요거 안 그리셔도 돼요. 왜냐면 이 R까지 그려놓으면 정신 사나워서 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 하신 분들은 이 선을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는 R 표시해 주셔야 돼요. 여기 요 부분은 여기는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R은 표기해 주시는 게 좋다. 색깔을 달리 하세요. 이거 접착기 힘드네.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사실 그 우리 있잖아요. 오스렛 가시게 되면 오스레 설정 이 근처점이 좋긴 좋아요. 근처점. 근데 이 근처점 때문에 점이 잘못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 점을 확실히 잡을 때는 이 근처점을 취소하고 하세요. 요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좀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근처점은 최대한 아끼세요. 그래야지 점 잡기가 편해요. 여기까지 우선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다 됐으면은 중심선 좀 늘려주시고 3mm씩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써먹어 봐야죠. 여러분 블럭으로 잡았죠? 자 I엔터 치세요. I엔터. I엔터 치시면은 원점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원점 좀 찍어볼게 또. 자 I엔터 치시고 현재 원점 보이죠? 바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바로 원점이 잡히죠.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원점을 이용해서 NC 가공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신 분들은 어차피 도면화 작업이니까 치수기 다 하세요. 치수기 다 해주시고. 얘는 좀 불편할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파이. 파이 넣는 게 상당히 불편해, 얘. 파이가 자동 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참고하시고. 아, 참. 요거 하실 때, 요거 제가 바꾸라고 했죠. 레이어 설정, 치수선으로. 선이 두꺼워진다고. 치수선 좀 바꿔주시고. 근데 좀, 테두리가 좀 작네요. 생각보다.
너무 꽉 차 있는데? 도면대로 치수기 말하셔도 돼요. 저는 좀 다르게 할게요, 지금. 이게 너무 테두리 선이 작아가지고, 그냥 쭉 안 빼고 근처에 빼겠습니다, 이거. 치수선은. 그 다음에 길이값도 넣어주시고 길이값은 요거 쓰시면 되죠. 요거 요 명령어 연속 명령어 쓰시면 편하게 기입할 수 있죠. 연속 명령어 쓰셔가지고 편하게 좀 기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R이나 못다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네요. 자, 치수기입은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임의대로 하시고, 다 됐으면 저장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중설계 및 CA에서 한번 프로그램 짜는 걸 진행할 거예요, 이제. 자, 우선 이제 설계 쪽에서 도면이 넘어와요. 도면 넘어오면 이 도면을 원본이죠. 이 원본은 냅두고,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따로 복사를 합니다, 밑에다가. 그리고 테두리선 이런거 다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싹 지워버리고 치수선도 지르게 나요. 그거 지워버리세요. 치수선 싹 지워버리고 이거 가공과 설계는 약간 방식이 많이 달라요. 못다기 같은 경우는 굳이 지울 필요 없겠네. 못다기랑 뭐 R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치수선 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우리 입맛대로 이제 이걸 수정해야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작업을 해야 돼? 공정 설계를 세워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디 부분을 먼저 깎을 것이냐, 그걸 결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얘를 우선 이쪽 부분을 먼저 깎겠다. 또는 이쪽 부분을 먼저 깎겠다. 이걸 결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A면이냐, B면이냐, 그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A면과 B면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 여러분 조 있죠? 조? 조가 물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현재 조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조. 이렇게 생긴 조를 어디다 물릴 것이냐? 물릴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은 다 테이퍼 면이기 때문에 물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런 부분, 이런 데를 물릴 수가 있겠죠? 이런 쪽은 물릴 수가 있을 거고 아니 여기도 물릴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물릴 수가 있는 곳 그 부분을 먼저 깎아 주시기 좋아요. 가공을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 먼저 깎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정 설계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선 깎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럼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카피 한번 더 하세요.
C O 엔터 하셔가지고 카피 한번 더.